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사의 HMI를 배워보고 그것으로 미리 준비해둔 PLC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HMI와 PLC 간의 통신을 연결하고 간단한 동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화면을 구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화면을 꾸미고 동작되도록 만드는 것을 작화라고 합니다. 팩토리 토크뷰 스튜디오라는 게 있고요. 이게 HMI 작화 프로그램입니다. 머신 에디션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그마한 터치를 작화하는 데 쓰는 거고요. 이세 가지가 PC로 조작하는 작화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로컬 스테이션 하나만 할 거고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테스트라고 할게요. 작화를 하기 전에는 먼저 태그를 만들어야 편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창에 작화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떠한 동작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연결되어야 되는 그 태그들이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서 심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끌어다 쓰는 게 편합니다. 이 부분이 태그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보다는 한 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PLC에 관련된 태그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PLC와 통신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이 밑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이 부분을 보시면 링스 안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링스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고, 이 부분은 시뮬레이터를 동작을 시켜야지만이 이 시뮬레이터에서 링스와 연결되는 통신이 잡힐 겁니다. 활성화됐고, 이 상태가 되면 HMI에서도 똑같이 활성화가 되죠.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CPU가 되고, 이 CPU에 통신을 연결을 할 겁니다.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이 부분에서 Add New Server가 있어요. 이 부분에 Automation Device Server Links Factory Talk Links 이 부분을 통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름은 그냥 Factory Talk Links라고 할게요. 생성이 됐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 새로운 서버를 이름을 정해주고, 이게 해당 PLC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백플랜에서 아까 링스에 떴었던 CPU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OK를 하면 이제 HMI, 이 자카 프로그램하고 PLC와는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 태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태그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프라인 태그 파일 열기를 하면 이 PLC 프로그램 안에 있는 태그들이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쇼 서버네임. 그러면 팩토리 토크 링스라고 이제 뜨죠.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컨베이어 1번 오프라인 PLC에 들어가 있는 모든 태그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램프를 하나 작화해 볼게요. 먼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램프를 띄워 보겠습니다. 색깔만 변화를 시켜 볼게요. 이 태그가 1이 되면 녹색으로 변하는 램프가 될 겁니다. 기본 버튼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창 이름도 정해주고 PLC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이 에뮬레이터에다가 PLC 프로그램을 심을 거고요. 온라인을 만약에 하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면 업로드가 뜰 거고 다운로드가 뜰 거고 여기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오프라인, 뭐 런, 기타 등등이 다뜰수 있고요. PLC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연결해 놓은 프로그램 그 작화와 연결해 놓은 부분이 이 오토 스타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 스타트 버튼을 실제 하지 말고 운시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실행, 이게 돌고 있지 않아서 뜨지 않는 거고, 테스트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화면을 임시적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온, 오프.
지금 통신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죠? 시뮬레이터로 이 버튼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1번에다가 첫 번째 00비트에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원을 시키면 얘가 들어오고 변화가 있죠. 반응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디스플레이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업데이트 레이트가 있어요. 이 화면을 1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늦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빠른 데는 0.1초, 좀 느리면 0.5초 이 정도로 잡아주는데 저희는 0.5초로 잡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가 시뮬레이터의 CPU를 보면 여기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이 10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0.01초인데 0.1초로 하면 아마 바로바로 될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조금 걸쳐서 가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0.5초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터 켜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온, 오프. 0.1초를 잡아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보이죠? 0.1초는 0.5초도 좀 빠지는 부분이 보이니까 좀 느려 보이니까 0.1초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 부분은 태그 연결하고 통신하는 부분까지는 연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자카를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만 잘 숙지를 하고 있어도 HMI와 PLC 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카 그리는 부분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개념만 먼저 숙지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만들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까지 실력을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